안녕하세요. 책방 아저씨입니다.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셨습니까? 주인공 존 키링 선생님이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입시 교육에 찌든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해준 카르페 디엠이란 말 기억하십니까? 로마 제국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처음 표현한 카르페 디엠의 카르페라는 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디엠이란 말은 하루라는 의미입니다. 정리하면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. 다시 말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낭비하지 말고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지배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며 오로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전념하라.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지금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남을 부러워하며 보낸 시간이 저만큼 도망갑니다. 바로 이 순간을 낚아채세요. 미래에 일어날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.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느 시간에 전념하고 계십니까? 지나간 과거 혹은 알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소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? 카르페 디엠,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하세요.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알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.